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회사 이제 옥상인데요. 네. 그럼 이제 맛있는 식재료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뭐가 있죠? 일단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박 아닌가요? 이게 수박이라고? 이거 호박 아니에요? 일단 수박. 호박 같은 수박. 그리고 파인애플. 파인애플. 망고. 그리고 망고. 이거 씨를 심으면 네 자라난대요. 이건 고구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세 개 있고 대파 있고 방울 양배추 있고 아 루꼴라 있고 루꼴라. 저기 또 밑에도 있어요. 뭐 있어 또? 블루베리. 이건 그냥 나무 아니야? 그게 블루베리래요. 철쭉. 그러니까 꽃이랑 과일, 대파. 무듬지기겠어. 또 제노 형이 저한테 얘기해줬거든요. 파가 요즘에 비싸다고. 파가 요즘 비싸대? 돈값이래요. 해서 파테크 하라고. 파테크야? 파테크 하라고. 와 야, 잠깐만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희 하고 빨리 세척 먹어야 돼. 와 빨리 끝내고 먹읍시다. 알겠어. 자 그럼 먼저 밑으로 흙 같은 거에 새지 말라고 먼저 이걸 깔아놔야 된대요. 여기에 맞게 잘라내면 되겠지? 네. 아, 나 장갑 껴야겠다. 장갑 껴. 형 팔토시 안 껴도 돼요? 나 팔토시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하고 이거를 넣는데 어항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이거를 먼저 깔아야 박테리아가 형성이 된대요. 아닌가? 형이 어항 직접 매이드한 거야? 어항 할 때는 이거 자갈을 밑에다 먼저 깔거든? 근데 이게 박테리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깔라고 하더라고. 박테리아가 좋은 균이에요? 그치. 근데 어떻게 까? 이거 장갑 끼니까 더 안 까진다. 형 그거 물고기 진드기 떼는 거 봤어요 제가. 장난 아니지. 그거 말고 한 7마리 더 있었어. 물고기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던데. 물고기? 근데 한번 물이 약간 이제 정리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쉬워. 됐다. 어때? 맛있겠다. 맛있겠다고? 아니 그냥 뭔가 따뜻한 냄새나. 뭐야? 아니 유튜브 중에 그 집안에서 키우는 거 알려주시는 농부님이 있거든? 그거 되게 재밌는데. 아 진짜 그런 거 봤었어요? 막 그런 거 물 한 번으로 키울 수 있는 법 막 이런 거 나오거든. 물 안 줘도 키울 수 있고. 식물을요? 막 토마토 이런 거. 이거 깔고 그 다음에 상토를 넣고 그 다음에 비료를 넣는 거야. 상토를 깔아줍니다. 일단 여기다가 아까 뭐였지? 철쭉 블루베리. 여기다가 철쭉이랑 블루베리를 할 거고 여기다가 과일류. 금방 하겠네. 원래 그렇게 꾹꾹 눌러야 돼요? 아 그렇겠네. 비료 넣고 그렇게 위에 까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섞으면 더 느낌이 있긴 하겠다. 근데 너무 꾹꾹 눌러가지고 안 섞여. 농가의 냄새가 나? 그 농가의 냄새가 나네. 뭔가 형 어릴 때 그거 갔어요? 시골? 그 왜 고구마 캐러 가는 체험학습? 네, 체험학습 고구마 당연히 갔지. 난 진짜 거기서 뱀 같은 지렁이 봐가지고 난 지렁이가 원래 다 그렇게 큰 줄 알았어. 너도 갔어? 네 왕고구마 캐러 갔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고구마들은 특히 그렇게 크더라. 맞아요. 저랑 태용이 형이 방금 비료랑 흙이랑 같이 이렇게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 딱 그 정도. 일단 이거 오케이. 야, 좀 이따 먹으면 되겠다. 아, 좀 이따 같이 먹어요. 망고. 씨가 어딨어요? 이게 다 씨인가? 와, 대박. 이게 다 씨인데? 그럼 망고에선 뭐 먹어요? 내가 볼 때 이 망고. 통째로 심으면 되겠죠? 우와, 이게 다 씨앗이라고? 말도 안 되는데, 진짜로. 이게 뭐였지?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잘 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저희 초보라.
초보 농부라. 어? 초보 농부. 아, 망고가 좀 어렵네. 거기 안에 있는 게 씨앗이죠. 어, 이 안에 안을 또 까야 된대. 와! 우와, 이게 망고 씨앗이야. 우와! 나왔어요? 어. 와, 신기하다는데. 아, 이 망고 안에 이런 씨앗이 있구나.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 난 처음 알았어, 지금.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난 이게 망고 씨앗인 줄 알았지. 와. 이걸 일단 다 떼. 이게 다 철쭉이야? 이게 다 철쭉이. 이 녀석이 제일 잘 자랄 것 같으니까 얘로 할게요, 그냥. 수박 한번 갈라보자. 애호박 수박. 호박같이 생긴 애호박 수박. 수박. 호박 고구마. 어? 어? 노랑 수박인데? 노랑 수박이네. 아, 망고 수박. 아, 얜 또 망고 수박이야? 저 일단 철쭉이랑 블루베리는 심었거든요. 이쪽이 블루베리. 그러니까 이쪽이 블루베리, 이쪽이 철쭉. 안 돼, 내 귀중한 씨앗. 나도 이제 심을까요? 있으면 줘야지. 물 듬뿍 줘야지. 일자로 되게끔 잎을 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겠지?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럼 또 새로 파인애플이 나오고. 어, 그치. 근데 저희 이렇게 다 했는데 어. 다 죽으면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운명이야. 여기서 끝. 어우, 난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이 중 하나만 자라도 성공. 럭무 자라라. 어, 저 블루베리랑 철쭉 다 했는데 다음 거 기초 공사 하고 있을까요? 아, 오케이. 다음 거 또 할 거 네, 있어? 네, 다음 거 양배추랑 루꼴라. 아, 대파를 해야 되네. 세척 마사토 투입. 뿌려. 됐어. 오케이. 얘를 하나씩 심어줘야지. 그럼 난 루꼴라랑 이거 심을게. 네. 탈탈탈. 이거는 그냥 봐봐. 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이게 더 빨라. 아, 그런 식으로. 응. 이제 물 뿌려주면 되겠다. 응. 쎄, 이 정도만 뿌려도. 어차피 물 뿌려주면 이게 단단해지니까 뭐 땅이. 자, 이제 팻말. 오케이. 무한 확장 애플. 무한 확장 파인애플. 아, 망고? 망고. 망고는. 망고는. 미앵고. 미앵고. 아, 달달한 미앵고. 수박. 수박. 아, 나도 이름 빨리 생각해야겠네. 호박 고구마. 호수박. 호수박. 호박 같은 수박. 호수박. 앞에서 보이나 근데? 어, 잘 보여. 파테크 기원. 파테크 대박 기원. 아, 파테크? 대박. 와, 야, 글씨 잘 쓴다. 잘 썼어요? 어, 잘 썼는데? 형, 루꼴라 이름 뭐라고 정할까요? 아, 몰라, 루꼴라. 어, 좋아, 좋아. 아, 몰라, 루꼴라? 라임. 방울이 안 됐어. 보여줘. 너의 정명 센스를 보여줘. 방울. 방울, 방울. 방울방울 양배추. 아, 살짝 기대했었는데 나쁘지 않네. 더 지어야 되지. 두 개가 남았어. 아니,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냥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 생각 안 나요, 그냥. 철쭉. 철쭉이랑 진달래인가? 철쭉 친구가. 철쭉 친구가 진달래야? 네, 아닌가요? 라이벌인가? 그냥 철쭉이라고 할게요, 철쭉이. 어, 철쭉이. 철쭉이 괜찮다. 저 형 인스타도 잘 보고 있어요. 인스타? 네. 춤이랑 랩 같은 것도 자주 보거든요. 재밌지? 재밌어요. 나도 하면서 재밌더라고. 옛날에 했던 거 막 올리는데 재밌더라고. 오, 장난 아닌데?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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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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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메인이야.
이 바람개비가 제일 만족스러워. 뭔가 유치원 앞에 이런 거 맞는데? 유치원 때로 돌아간 거 같아. 오케이. 아이고. 아, 만족스럽구만. 아니, 저건 나중에 그거 해줘야겠다. 이렇게 대 세워가지고. 아, 제가 옆으로. 올바르게 자라게 해줘야겠다. 아이고. 새참 먹을까요, 저희? 그래, 밥 먹자. 밥 먹자. 약간 할머니들이 저, 할머니들 이 식탁. 여기 성찬댁 한 잔 받으소.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CKO. 건배. 농작물들이 무사히 잘 자라길 기원하며. 저희 이제 저희의 농장의 이름을 정해야죠. 농장주 성찬 태용. 장으로 끝나는 단어. 라임을 만드는 거지. 아, 농장. 농장. 성장. 공장. 옥상 위에 농장. 아? 옥상 위에 농장 좋은데? 그죠, 옥상 농장. 옥상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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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좋은데, 나는? 그죠. 그럼 그렇게 쓸까? 야, 성찬이 왼손잡이야? 네, 저 왼손잡이. 와, 글씨 진짜 잘 쓴다, 근데. 아, 성찬이 너무 귀엽다.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옥상 위 농장. 옥상 위 농장. 여기다 그냥 한다? 네. 됐다. 얍. 얍. 됐어. 아,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다음에는 이제 직접 재배를 해서 그걸로 요리를 할 때까지 하는 콘텐츠가 생길 때까지. 아, 진짜 저것들이 다 커서 저희가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으면. 근데 형 돌아갔는데요? 그치, 난 지금 이미 외면했어. 이미 집에 갔어, 나는. 귀엽다. 아무튼 뭐 저기 있는 걸로든 뭐 샐러드 같은 건 할 수 있겠다. 아, 블루베리도 그치? 있고 하니까. 파랑 과일도 있고. 다 잘하면 진짜로. 다 잘하면. 그때까지 콘텐츠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